한달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가을이 오면서 제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초가을까지 쇼핑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모아봤어요. 뭔가 쇼핑하울을 많이 재밌어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걸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쇼핑하울 영상을 찍어봤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나름 도움도 되기를 바래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건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예요. 얼룬 쉐입의 니트 탑 같은? 약간 미니 드레스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보이나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의 탑이고 이게 브루클린 베이스의 로렌 마누지안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 모자 두 개도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여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되게 내추럴하고 페루에 있는 알파카나 뭔가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소재들로 탄탄하고 고급스럽게 이런 니트웨어를 주력 상품으로 계속 선보이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네타포르테에서 세일을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얘네 다 뭐 한 6, 70% 할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 세일, 패밀리 세일 같은 거 할 때보다도 가격이 더 좋아서 궁금했던 모자 두 개랑 이 탑을 구입을 했고 요거는 코트 니트인데 또 집에서 입고 있으니까 약간 더운 것 같아요. 이게 터틀넥이라서 좀 보온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마 가을까지 쭉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한번 써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알파카 93% 그런 니트고 요 똑같은 혼용 비율로 니트도 다 있는 걸로 알아요. 되게 머리가 커지죠? 근데 뭔가 귀여운 것 같아서 제가 점점 모자 욕심이 심해져가지고 이것도 구입을 해봤고요. 그리고 얘는 하이랜드 울이 85고 그 다음 15%가 알파카인 소재로 좀 더 뭔가 가벼워요. 쉐입도 약간 더 자유롭고 얘는 이렇게 이런 느낌 산책할 때도 편할 것 같고 머리 되게 눌렸을 때 비행기 탈 때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네타포르테에서는 이것도 같이 구입을 했는데 완전 빛보 헤어밴드예요. 요즘 막 샤넬 컬렉션에서도 계속 리본 뭔가 헤어 아이템이 나오고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그런 그게 트렌드인지 되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본 머리띠를 갖고 싶었는데 이게 좀 탐이 났었는데 얘도 세일을 50%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네타포르테에서 구입을 했었어요.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뉴발란스 이게 574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성인 라인은 아니고 마이테레사를 구경을 하다가 비키즈 라인인데 요 배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블루, 베이비 핑크, 그리고 약간 그레이 톤의 아이보리 스웨이드인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비키즈 사이즈를 막 엄청 검색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딱 저한테 발이 잘 맞아가지고 엄청 편하게 신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245인데 6K 5.5 US6으로 선택을 하니까 딱 편안하게 잘 맞더라고요.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아르케 슬리브리스 탑인데 가장 최근에 구입한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SPA 브랜드 입으면서 코스랑 아르켓에 특히 빠졌어요. 너무 뭔가 베이직한데 클래식하고 제가 늘 맨날 얘기하는 거
베이지 클래식. 그 거기에 딱 부합하는 제품이고 또 뭔가 핏도 예쁘고 소재도 마음에 들어서 계속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콘트라스트 슬리브리 스탑은 인스타에서 광고가 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막 꾸레주 같은 것 때문에 이런 뭔가 콘트라스트 배합의 디자인이 하나 갖고 싶었는데 얘가 25,000원이길래 바로 사이즈가 있을 때 구입을 했고 얘만 입기는 좀 아쉬워서 요거는 실크 100%인 슬리브리 스탑인데 얘를 같이 구입을 했어요. 근데 실크여서 조금 포멀하게 매치가 가능하긴 하지만 소재가 코튼보다는 더 얇고 핏도 코튼이 좀 더 예쁜 느낌인 것 같아서 그냥 코튼을 할까? 코튼을 했어야 했나? 약간 아쉬움도 있긴 했지만 얘는 좀 더 여성스러운 룩에도 잘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쭉 입어보려고 하고 가을, 겨울에도 슬리브리 스탑은 워낙 베이직하게 입기 좋으니까 이런 아이템 찾으셨던 분들은 아르케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샵밥에서 세일할 때 제가 득템한 캐시미어 비니예요. 와이트워렌이라는 브랜드고 100% 캐시미어. 캐시백이랑 엄청 가벼워요. 그레이 컬러 티셔츠랑 같이 매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나이키랑 자크미쉬랑 콜라보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딱 테마가 테니스였어요. 그래서 정말 일상복이기보다는 테니스 웨어들을 다 선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나이키 공홈에서 이렇게 풀릴 때 했는데 요 스커트 두 가지를 다 성공을 했어요. 전 스커트가 제일 갖고 싶었어가지고 좀 되게 소재가 얇고 이 팬츠가 되게 도드라지는 뭔가 스커트보다 더 내려오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래도 평소에 테니스 칠 때 자주 입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만족을 하고 요 벨트에 있는 숱이 로고가 확실히 예뻐서 뭔가 크롭탑 같은 거 어울리는 거 찾아가지고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마 7월에 받았던 것 같은데 7월 말에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해가지고 계속 테니스를 못 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입으면 뭔가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여드릴 건 제가 최근에 여주에서 산 리바이스 데님이고 저는 청바지는 뭔가 갈수록 기본이 최고다라는 그 생각이 강해져가지고 리바이스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도 가격이고 뭔가 컬러나 핏 전부 다. 그래서 일단 리바이스 매장 들어가자마자 501을 봤어요. 501 오리지널 진이고 얘를 입어봤는데 역시나 딱 너무 예쁘더라고요. 스트레이트 라인이어서 뭔가 너무 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헐렁하지도 않고 정말 기본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그레이 컬러 데님이고 얘는 블랙 컬러고 70년대 하이슬림 스트레이트 진인데 얘 입어보고 예쁘다고 생각을 했다가 일단은 얘가 훨씬 나은 것 같아서 났었어요. 근데 신랑이랑 같이 가가지고 막 골랐는데 2 플러스 1을 한다면서 하나 더 골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바로 집어서 왔었고 역시 너무 편했고 그때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이거를 피팅룸에서 입어보면서 이제 신랑한테 보여주려고 이거 핏 어때? 이러면서 입고 나왔는데 제가 입은 거를 막 이렇게 유심히 어떤 아주머니께서 보더니 가가지고 이걸 짚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핏이 괜찮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입은 거 보고 고른 사람도 있으니 나는 이걸 사야겠다 해서 골랐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여주얼렛에서 구입을 한 제품이고
제일 뿌듯한 제품이에요. 브랜드가 더로우라는 미국 브랜드 제품인데, 이게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그 올슨, 애슐리 올슨이랑 케이트 올슨 그 자매가 만든 브랜드고, 되게 질이 좋은 소재들을 사용해서 기본적이면서도 클래식한 그런 아이템들을 선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옷을 몇 개 입다가 거의 그냥 중독이 돼버려서 엄청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평소에 입는 거에 한 그래도 30-40%는 더러우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서 그 뭔가 키 아이템 중 하나가 이 팬츠예요. 이고르 팬츠라는 그 모델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제 사이즈는 늘 품절이라 구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가격도 엄두도 안 나지만. 근데 이게 분더샵에서 마침 50% 세일을 하고 있길래 요거랑 실크 혼용된 그 제품이 있어가지고 입어봤다가, 그건 가격도 두 배고 뭔가 소재가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튼 100%의 오트밀 컬러 이고르 팬츠를 구입을 했고, 하여튼 제가 다른 코스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그 트라우저, 와이드 트라우저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근데 확실히 그 더로우가 주는 그 무드가 있어서 전 너무 만족을 하고, 아직 기장이 많이 길어가지고 입지 못하고 있는데, 얘도 기장 수선하면 제가 좀 더 입은 거 뭐 코스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던지 하도록 할게요. 어쨌건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주에서 나름 득템한 그런 코스. 이렇게 하면 소개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구입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게 되게 마음에 드는 거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소개해드린 이 아르케 탑을 입어봤고요. 여기에 선물 받았던 제품 중에 되게 소개하고 싶은 핸즈 아이즈 아트라는 브랜드의 스커트를 입었어요. 이게 코튼 소재인데 되게 탄탄하고 스커트 같지만 이 안에가 이렇게 슈츠가 받쳐져 있어서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너무 많이 입어서 어제도 입어가지고 약간 주름이 있는데 이걸 다리지는 못한 상태고, 너무 예쁘고 편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어제는 이 아이보리 슬리브리스 탑에다가 입었는데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에 뭔가 캐주얼해 보이지만 벨트 하나 해주면 확실히 좀 더 뭔가 포멀한 느낌 한 방 더 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 매치를 하면 더 편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3일 금요일부터 발매가 되는 제품인데, 유니클로랑 르메르가 콜라보해서 나오는 그 유니클로 U 라인의 제품이에요. 이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입었는데 역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건 스몰 사이즈고 129,000원이고 얇은 패딩이에요. 이렇게 입고 포켓도 있어서 여기 손 넣으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늦가을부터 쇼츠 같은 데님 쇼츠 아니면 뭐 그냥 추리닝 같은 그런 쇼츠에 입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고, 긴 바지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자마자 입고 이거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신나했던 제품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며 찍어본 영상이었고요.
쇼핑 하울이 뭔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다른 것들 일단 스탑하고 이걸로 찍어서 편집을 해봤는데 도움도 되고 재미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길 바라고요. 앞으로 또 수수하게 구입한 거 있으면 모아서 모아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